시간에는 비디오 속도 조정과 역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은 파워디렉트 18 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썸네일 파일을 스케이트 보드하는 동영상을 트랙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예, 갖다 놓고요. 창을 약간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디오 속도 조절을 하거나 역방향 재생할 때에 비디오를 속도 조절 역방향을 적용했는데도 오디오와 같은 속도와 역방향으로 재생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저 점선을 오디오와 비디오 구분이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비디오 오디오와 한 결합체로 링크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링크 해제하는 방법은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지를 하면 비디오 오디오 링크 해제 이러면 요 선이 꾹 뚜렷하게 구분되거나 오죠. 이때는 이런 상태에서는 비디오를 속도 조절하거나 역방향을 재생해도 오디오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런 관계고요. 원위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링크 해제를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오디오를 트랙 잠금 해제하는 데 있습니다. 잠금. 요, 지금, 오디오 트랙에 요 보면은, 자물쇠가 열려 있습니다. 예? 이걸 잠가보면, 이 오디오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비디오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오디오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디오, 역방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역방향에는, 트랙을 갖다가 클립을 갖다가 왼쪽 마우스로 클립 선택해가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려면 비디오 편집하고 이놓습니다. 비디오 편집에서 파워 더블 해가지고 비디오 속도, 비디오 역방향 여기 들어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구 버튼이 있죠. 여기 있는데 요 버튼에서 누르려면은 파워 도구 밑에 보면 비디오 속도, 비디오 역방향, 이러는 겁니다. 자, 먼저 비디오 역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디오 역방향 클릭합니다.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속도 창도 같이 뜨고 비디오 역방향도 같이 뜹니다. 근데 역방향을 만들어 가면은 요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비디오 역방향 체크를 합니다. 이게 되죠? 예. 체크 안된 상태에서는 원 비디오는 예, 클립 보면은 재생을 해보면 요 재생을 눌러보면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역방향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재생을 해보시 체크하고 재생을 해보면 완전히 반대로 재생이 됩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빠져나오려면 F4로 누르면 되고요. 자. 이어서 비디오 역방향을 체크를 해제를 하고 비디오 속도도 조정하겠다 하면 이어서 체크하면 됩니다. 체크하면 되는데 비디오 역방향 체크된 상태에서 비디오 속도도 같이 체크하면 두개다 조정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자, 비디오 속도에 대해서는 빠져나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클립을 왼쪽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도구 파일에 들어가 가지고 도구 버튼에 들어가서 파워 도구 비디오 속도를 누르려면 이걸 누르려면 앞에 있던 변경된 효과 모두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 누르면 다 제거하고 봅시다. 그럼 비디오 역방향을 아까 했던 거는 다 제거돼 보고 이런 비디오 속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녹읍니다. 그죠? 자, 비디오 속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클립을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는 이 비디오 전체가 다 속도를 변화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폭기가 지금 1에 가가 있습니다. 1은 1배속 원그 비디오 속도입니다. 여기서 막대를 슬라이드 막대를 왼쪽으로 갖다 하면 속도가 자꾸 더 느려지지요. 아주 자꾸 더 점점 느려집니다.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1은 이제 원래 속도입니다. 예. 슬라이드 마크가 막대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데 속도 조절은 여기서 1K나 여기서 숫자 나온 데서 여기서 누리라면 이 속도가 이래 세분적으로 이래 할 수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 이래 할 수도 있고. 어느 숫자로 정밀하게 필요할지게 막 고려하는 겁니다. 고려하시면 되고, 알고 가시면 되고, 6, 5, 4, 3, 2, 1, 0,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배속, 전폭기를 갖다가 2배속으로 하겠다. 2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2.090 배속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전체가. 이제 초기화시기 계십니다. 초기화하면 원래 1 그대로지요. 1배속 속도로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부분으로 선택한 부분만 속도로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 선택한 범위 버튼 요거를 누르면 됩니다. 선택한 범위 누르면요. 요런 화면이 나타나지요. 요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또 밑에도 나타납니다. 요래. 시간 이동 생성 플러스 하라. 이 말입니다. 시간 이동 생성 플러스 하라. 자, 그랬을 때, 자, 슬라이드 마크를 갖다 놨고, 이걸 1배속으로 계속 가다가, 요쯤 돼서, 변화를 일으키겠다. 그러면, 플러스 이동 생성, 우에 플러스 시간 이동 생성, 똑같은 게, 우에는 우에, 아래는 우에 똑같이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요런, 사각 선택 마크가 생기지요. 그죠? 요 마크를 갖다가, 요 보면은, 오른쪽 가장자리 보면은, 마우스를 대면은 좌우 방향 표시가 나옵니다. 이거를 마우스를 이러면 또쭉 이리 오른쪽으로 가십니다. 범위가 확대된다. 이 말입니다. 또, 왼쪽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화살표가 생기죠. 이때,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 이래 왼쪽으로 들어가 하면은 또 범위가 바꿔지지요. 이건 얼마든지 범위를 바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선택된 상태에서 정폭기를 갖다가 여기 원래는 1라인이 1이지요. 이거를 천천히 하겠다. 그럼 조금 뭐 조금 좌측으로 갈수록 시간 막대 갈수록 더 느리지요. 예. 요점 갖다 내겠다. 원속도에서 0.580 아닙니까? 이 재생해 봅시다. 그럼 막대를 요 갖다 놓고 해 봅시다. 앞에는 어떻게 재생되고 뒤에는 왜 재생되는지 봅시다. 자, 처음에는 원 정상대로 갑니다. 고급에 와서 아주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갔다 다음에 정상으로 또 돌아오지요. 이런 현상입니다. 다음에 또 여기는 요랬는데, 딴데 가서 또, 다른 곳에 또, 속도를 좀 빨리 하고 싶다. 이거 느리게 했는데, 이거 좀 빠르게 하고 싶다. 이 막대를 갖고 갑니다. 쭉 막고 갑니다. 우에 이 막대는 이 막대를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편하게 할수록, 편리하게 할수록, 이 아래 막대를 갖고 오면 됩니다. 이 막대 옮기도 이 막대 같이 움직이죠. 요쭉 모아가지고, 속도를 아주 빨리, 좀 빨리 하겠다. 그러면 뭡니까? 시간 이동 생성, 이거를 플러스를 누르든지, 시간 이동 생성하려 요거를 누르자면, 아까와 똑같이 사각형이 선택이 됩니다. 아까와 똑같이, 요 지점을, 시작 지점을 갖다가, 앞으로, 왼쪽으로 더 넓히겠다 하면, 왼쪽 가장자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좌우 화살표가 생기면은,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하면 됩니다. 이동. 드래그하면 범위가 변경되지요. 오른쪽 마우스도 그렇습니다. 오른쪽 가장자리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화살표가 생기는데,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쭉 가면 범위가 더 확대되지요. 그럼 이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범위가 좁아지고, 오른쪽 범위가 넓어지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범위가 넓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도 변화하는 구간을 넓히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런 상태에서 아까는 느리게 했는데 이제 좀 빨리 갑시다. 한뭐 2.9105배라고 한다. 이 오른쪽으로 가면 속도가 빨라지고 왼쪽으로 가면 속도가 느려지지요. 속도 전폭기는 지금은 이제 2.9105를 했다. 자 해봅시다. 플레이 해봅시다. 그러면 여 앞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걸 막, 시간 타임을 갖고 옵니다. 이거 갖고 와가지고, 이어서부터 해보세요. 이건 정상적으로, 비디오 속도거든요. 요소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 확인을 해봅시다. 트레이 합니다. 원 속도지요? 빨라지십니다. 이런 결론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클립 선택을 하면 전체 동영상이 다 똑같이 속도가 느리게 하면 느리게 되고, 전체가 느리게 되고, 빠르게 하면 빠르게 되고, 그렇다는 뜻이고, 선택해 보면은 구분구분마다 시간 이동 생성을 만들어서 그 구간의 속도 전폭기 변화를 조정하면은 빨리 닿았다가 늦어졌다 된다는 그런 이유입니다.